DBN이잖아. 안녕하세요. 아, 이쪽으로 와. 앉아서. 아, 인기 너무 많아. 너무 얌전한 거 아니야? 아, 수박. 맨날 이런 식이에요. 뭐랑 이런 식이야. 아니 그냥 소개팅 안 항상 이런 식이에요. 항상 이런 식으로 다 하시는 건가요? 아니면 하시는 건가요? 아, 아, 맨날 이런 식. 뭐라고? 뭐 한다? 뭐 하고 있네. 이런 식으로 다 하신다 그러시는데요, 승우 씨한테? 그렇습니다. 제가 막내를 워낙 예뻐해서. 얼마인데? 300억이야. 뭐라고? 잘 나오는 것 같아요. 어때요, 그치? 네. 사진을 항상 너무 예쁘게 찍어주시니까 실물보다 훨씬 멋있게 찍어주셔서 부담스럽고. 사진의 힘이죠, 사진의 힘. 네. 그래서 요즘에 들리는 소문으로는 팬 여러분들께서 저희의 실물을 보시면 실망하신다는 소리를 가끔씩 듣곤 하죠. 네. 그럴 때마다 기분이 좀 어떠세요? 오늘 사진의 기술이 점점 이렇게 발달이 될수록 이렇게 저희의 죄송스럽고 그런 것도 네. 속이는 것 같고 네, 좀 사진 찍기도 좀 이제 좀 약간 두렵습니다. 실제로 보시면 다 빅뱅인지 다른 가수로 분발하고 있어서 저희도 좀 부담스러워서 목소리가 좀 변하신 것 같아요. 목소리야? 성대수술을 해서 네, 저 지금 목소리를 지금 속이고 있습니다. 원래 목소리로 다시 돌아가려면 좀 이따가 무슨 말 하는 건지 제가 뭔가 아, 왜 그래? 아침이어서 지금 제가 이건 편집해 주세요. 네. 오! 똑똑. 깜짝이야. 이거 야, 오늘 엔트로 이렇게 놀라세요. 원래는 편집을 이거 다 나갑니다, 방송으로. 이거 편집 안 돼요? 편집 안 할 거예요. 저는 하루 종일 나가야 돼요. TVN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공개해드린 건데. 아, 최초 공개? 네, 최초 공개. 왕의 남자. 왕의 남자의 한 부분을 문장면을 한번 보드리겠습니다. 그 이름이 뭐지? 공길과 이제 그 감성. 올라온다 올라왔어. 앞에 감성 씨와 이준기 씨. 페링 예 대사. 그 마지막 그 줄을 이걸 타면서. 네. 제가 먼저 대사를. 아 이준기 같이. 그렇습니다. 예. 오야. 야. 오 지금까지 표정. 타면서. 야. 나 지금 뭐가 되고 싶은 거야? 이 놈아 너야 등이 광대 될 거다. 과일이 와서요. 이거 도와줘야 돼. 혼자 못 신선한다. 빅뱅이 왔어요. 빅뱅 교복 촬영 왔어요. 이거 참 이거 해야 되는데. 안 돼. 끝났다. 너 정말 2007년도 들어서니까 정말 잘하는구나. 잘 알겠습니다. 진짜요? 아 원래 제가 처음부터 시작을 했으면 이길 수도 있었는데 대성이가 하던 걸 받아서 해갖고 줬어요. 내가 대성이한테 지면 진짜 아니지. 어우 좋아. 야야 진짜 너 좋아. 이번에 잘했어. 어우 야 아유 아유야. 아이 시끄러워 시끄러워. 야 어른들 다 계신데. 바로 앞에서 못 났다. 봐봐요, 여기서 못 났어요, 바보같이. 야, 이런 애는 이제 연봉이 깎이는 거죠. 점심이 없어요, 이런 애들은. 축구는 게임이 아니거든요. 이거는 인생을 걸어야 되는 게임이기 때문에. 알겠습니다. 그렇지. 야, 그렇지. 너야. 오 이제 간다. 이제 무섭다. 올라온다. 이제 왔어. 이제 그
진짜 왔어, 진짜 왔어. 어, 진짜 온다, 야. 나 간다, 나 간다. 사장님이에요? 아, 어, 야, 어, 너 이거 못 먹네. 안 돼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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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그렇지. 아. 안녕하세요. 제가 이겼습니다. 여기까지. 아니에요. 오퍼레이 보내. 근데 평소에 안 하고 다녀요. 아예 안 하고 다녀요. 근데 이제 방송 있거나 그럴 때만 하고 다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물론 학생이 귀걸이 끼면 안 되지만 글쎄요. 스타일리스트 분께서 끼라니 일단 끼고 있어요. 피어싱을 하고 있어서 아, 굉장히 끼기가 어려워요. 먹어! 아, 나 오늘 테스트 줄게요. 아우!